되게 재밌네요. 자, 아무튼 이제 네. 정답 알려주셔야죠. 네, 간합산이는 바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이란 뜻입니다. 딘디 씨네. 아, 상혁 씨죠. 기프티콘 막 날리고 나만 빼고 안 주고. 나는 김상혁 같이 간합산이한 사람 만나기 싫어. 이런 예시가 있고요. 예, 예시는 다 딘디 씨가 읽어 주시는데 자, 그녀는 넣네요, 그냥. 그녀는 간합산이처럼 마음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. 간합산이. 오답들도 네. 많이 왔어요. 서희슬 네. 님은 직접 가서 납부해라. 아, 가서 납이 들어서 그러나. 가 납 가 납비 가서 납부해라 이런 것 같아요. 네, 곽도희 씨가 걔 사납니? 아, 가 사납니. 아, 가 사납니. 오, 오, 진짜. 오, 장원이야. 어, 장첸 느끼네. 가 사납니. 가 사납니. 자, 권만석 씨. 권만석 씨 또. 읽어주죠. 네, 사납게 생긴 사람이 말 붙이면 가능한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뜻? 가사납니요. 자, 0919님이 잡동사니처럼 뭔가 짜잘한 정신없다는 느낌 아닐까요? 아, 네. 비슷한데.